네,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. 맑은 날씨 속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.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진현주 캐스터. 네, 환절기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. 내일까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오늘 아침 서울 등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는데요. 낮 동안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11도, 광주와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쾌청한 하늘 아래 공기질도 청정할 텐데요.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. 어제 서울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건조특보 지역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 대기가 건조한 데다 연일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사고가 우려됩니다. 불시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. 내일 오후에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. 이 비는 토요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 이후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또 한 번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비가 오지만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. 일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주말 동안 온화한 날씨가 함께하겠습니다. 오늘도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, 부산과 울산 지역에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.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